가자! 인더스타일 투나잇! 워! 아따마! 요즘 노래 좋네! 자! 오늘 사연은 물럭가라님이 보내주신 사이비 종교 물리침설! 오호! 바로 시작합니다! 스타트! 저희 동네 지하철역 주변에는 항상 사이비 종교를 포교하려는 도쟁이들이 있었는데요. 어? 여기 설문조사 하나만 해주세요. 여기요. 어휴, 맑은 영을 가지셨네요. 수호신이 지켜주셔서 그런 거예요.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다양한 방법으로 말거는 그들을 무시하고 지나가곤 했습니다. 하루는 집을 가는데 대학생 정도로 보이는 남녀 두 명이 두리번두리번 되고 있더라고요. 딱 촉이 오는 순간 그들과 눈이 마주쳤고 너로 정했다! 라는 듯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안 그래도 시험을 망쳐 짜증났는데 잘됐다 두고 보자 하는 심정이 확 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심리학과 학생들인데요. 과제로 설문조사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어서요. 잠깐만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쑥스러운 듯 자연스럽게 말을 거는데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네? 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혹시 사랑, 우정, 가족, 종교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 같으세요? 되게 심오하네요, 질문이. 제가 이렇게 고민하고 시간을 끌자 대답을 재촉하더라고요. 고민 마시고 이야기해보세요. 괜찮아요. 네, 전 가족? 그러자 마치 짜여진 답안이 있는 듯 바로 말을 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가족. 아, 중요하죠. 그런데 그 사실을 아세요? 이 세계를 구원하는 V판이니 신이 없다면 가족도 존재할 수 없어요. 그만큼 종교가 중요하다는 뜻이죠. 과제 결과 관련해서 알려드려야 해서 저기 잠깐 카페 가서 이야기 나누실까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저는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제가 몸을 연신 떨어대자 둘은 놀란 듯 하더라고요. 괜찮으세요? 저기요! 어디 아프세요? 야 이놈의 새끼들아! 내가 못 들어 죽여서 나왔다 이 새끼들아! 네? 뭐라고요? 니놈들이 누구한테서 태어난지도 몰라! 종교! 그 종교가 중요해! 그 어미 아버지 아니었음 세상에도 없을 놈들이 가족보다 뭐? 종교가 중요해! 아니 그게... 당황해하는 모습들을 보니 속으로 너무 웃기더라고요. 둘 다, 에이! 내 막걸리 한 잔하러 갈게! 가족이 왜 중요한지 더 알려주고야 쓰겠어! 아니야, 괜찮아요. 제가 바빠서 이만! 저도 바빠서... 죄송합니다. 황급히 말 끝나기가 무섭게 사라지는 도쟁이들을 보며 집에 가서 배를 잡고 웃었답니다. 오메! 연기천재가 따로 없네! 사이비는 믿는 거 아니다! 나소니는 내 자신을 믿는다 아이가! 캬, 내 멋지라! 멋진 소니는 이만 See you soon!